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역사 좀 거창한 얘기를 해보면 오늘 역사상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날입니다. 예, 역사상 예,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예, 영광스러운 오늘이다. 확실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을 완전 뭐 진짜 오장이나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2차전지와 시속게임을 하고 있다. 2차전지가 투매가 나오니까 반도체 종목들은 반등 나오고 이런 반등 시점들이 다 뭐냐면은 2차전지 애들 투매 나올 때예요. 투매 나올 때. 예, 2차전지 올라갈 때 빠지고 2차전지 밀릴 때 올라가고 근데 이제 막판에는 사실 뭐 다 같이 우후죽순 밀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가온칩스는 상당히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버틴 겁니다. 일단 수급 상황을 먼저 보면은 오늘 결국 매도는 누가 거의 다 했다? 개인들이 다 던진 거.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연기금, 투신, 기타 법인 등은 어떻게 했다? 되려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이 가온칩스가 사실 많이 밀렸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일봉의 어떤 구간? 이 계단식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계단식 반등 구간 요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멈춰줘요 계속 예, 하락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11선 지지 그리고 어제 음봉, 오늘 음봉, 내일은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 그죠? 이음봉 후에 반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보시죠? 4만원부터 시세가 시작이 될 것이다. 4만원부터 거래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1차 상승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 거래 터뜨리면서 2차 상승 만들어준 그 어디? 구간. 그럼 결국 여기 아니면 요 구간에서 우리는 뭘 노려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뭐 하방 분야에 들어갔다 상방 분야에 들어갔다가 완전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방했다. 오늘 시장에서 선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캔들이라든지 가격 구간이라든지 막 엄청나게 이탈 시키고 막 침범하고 뭐 니 죽네 내가 죽네 너가 죽네 해보자 뭐 이런 흐름은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좀 2차전지에 따라 종목들이 뭐 실적이 좋아도 뭐 안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은데 떨어지는 건지 그냥 시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건지 계속 그 흐름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음봉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아까 봐왔던 대로 결국 뭐예요? 예, 던지는 건 누구였다? 예, 던지는 건 거래만 나살려라. 예, 개인들이 대부분 던지면서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받아주는 거는 기관들이 좀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5.5%까지 빠졌었거든요. 개별 종목들은 진짜 10%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예. 제가 눈 깜빡하면 그냥 뭐 5%씩 밀리고 눈 깜빡하면 3% 더 밀리고 계속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은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선방한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예, 선방한 종목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린 종목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은 지금은 가온칩스 시간이기 때문에 가온칩스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가온칩스는 상당히 잘 버텼고 선방했고 아직 추세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게 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찍고 밀리는 이제 토끼귀 같죠? 예, 이제 뭐 쌍봉에 대한 위험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제가 가온칩스는 결국 어디까지 예, 4만원의 이탈 여부까지는 꾸준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혹여나 만약에 4만원 이탈 시키더라도 밑에서 추세를 다시 끌고오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추세 연장선으로도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오늘의 음봉이 너무 겁먹을 음봉은 사실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뭐 오늘의 하락을 물론 뭐 하락이니까 신경은 쓰일 수는 있어요. 하락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뭐 저희는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그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3거래일차 주도주 체험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수익을 저희는 또 냈어요. 오늘 수익 냈고 3거래일 동안 5종목 수익 냈고 오늘 한 종목 샀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사야지 그럼 언제 사겠어요? 네, 미차전지 아니고서는 뭐 종목들이 무너지는데 그게 뭐 종목들이 나빠서 무너지는 거다? 남들이 다 던질 때? 그러면 우리는 사야죠. 네, 다른 개인들과는 무조건 반대 포지션 잡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냅다 던질 때 그때 받아야 싸게 살 수 있고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링크 댓글 보시면 파란색 영어 주소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떡락장이든 떡상장이든 상승장일 때 더 벌고 하락장일 때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얼마 안 걸립니다. 5초 걸려요. 영상에 댓글 고정된 댓글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